유리창 너머라든가 물속이라든가 이게 보이.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글라스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선글라스 착용이 이미 아주 상식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애착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매니아같이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샀어요. 지금 여기 놔둔 것들이 일부입니다만. 아, 지금은 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원래 전공이 패션 쪽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일반 기능적인 낚시용도 많지만, 또 절반 정도는, 좀 이 패션용도 많이 소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낙제 사용하다 보니까 렌즈, 90% 이상은 렌즈를 전부 교환을 따로 했어요. 렌즈 교환이 불가한 거를 빼고는 다 렌즈를 교환해 놔버렸습니다. 뭐, 갖고 있는 게 보면은, 패션용, 무슨, 이거 베르사체예요. 폴리스, 프레임이? 그렇죠? 이건 뭐, 유명한 거, 포르쉐, 뭐 라이반도 있고, 스포츠 고글이잖아요. 오클릭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피셔맨에서 나왔던 오리지널 것도 많이 몇 개 갖고 있고요. 이게 자외선이 이 눈에 해롭다라는 게 좀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세지고 있잖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공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 양이 늘기 때문에 눈이 이제 백내장이 많이 생기고 뭐 피부암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선글라스 착용하는 게 진짜 상식인 시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우리 같은 앵글러 낚시인들은 또 편광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폴라라이즈드 렌즈. 편광이라는 게 파장이 이제 복잡하게 오고 있는 이 태양광을 커트해서 하나 일정한 방향의 파장만 눈에 들어오게 해갖고 난반사를 없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창이나 수면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눈부시게. 근데 편광 렌즈를 탁 끼면 그 난반사가 싹 줄어들면서 유리창 너머라든가 물속이라든가 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편광렌즈 얘기니까 제가 한 25년 전쯤에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 소류주가 굉장히 많은 그 경상북도의 그 경산하고 영천 일대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가물치 낚시한다고 이제 프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 친구들도 오면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서 한 그 현지의 가물치 사냥꾼, 전문 사냥꾼을 만난 적이 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낚시조끼, 허름한 낚시조끼를 입고 낡은 오토바이, 소형 오토바이에 옆에다 커다란 5호 정도의 돌돔 낚시에 있을 것 같은 원투대를 하나 탁 꼽으시고 큰 리레. 물론 플로그도 몇 개 갖고 다니는데 그거보다는 이 갈고리로 훑치는 낚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물치하고 자라 주로 훑친다. 가끔 잉어도 훑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물치 자라를 팔아서 자녀들을 다 교육시켰다. 진정한 완전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면 저 멀리 수면에 자라가 숨을 쉬려고 머리를 꼭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그 원투대로 자라 머리를 훑치는 그 정도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편광렌즈가 달린 여러 가지 색깔의 선글라스를 막 대여섯 개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 회색 렌즈, 녹색 렌즈, 뭐 노란 렌즈, 네, 서로 이렇게 다른 편광렌즈가 달린 선글라스들이었어요. 날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태양 각도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신다고. 완전 경험으로 완벽한 편광렌즈 사용법을 터득하고 계신 사람이었어요.
자,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선글라스를 구입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선택의 우선순위 첫째는 여기 그 선글라스에 붙어 있는 렌즈가 자외선을 얼마큼 차단해 주느냐,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파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넘버그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도 바깥에 있어서 자색의 바깥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거든요. 뭐 그보다 더 이렇게 짧은 파장으로 가면 뭐 X선이니 감마선이니 뭐 레이저 총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자외선도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요. A, B, C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외선 B는 일반 창문만 통과해도 다 거의 커트가 된대요. 그런데 UVA, 그러니까 자외선 A, UVA는 굉장히 강력해서 피부에 깊숙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사람 피부를 그러니까 타게 만드는 그 원인이 UVA입니다. 눈에 직접 들어간 백내장 유발하고 해롭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단을 잘 해주는 렌즈가 좋은 렌즈가 되겠죠. 선글라스용으로. 그래서 자외선 차단율이 100%다라고 써 있는 선글라스라도 실제로 UVA를 커트를 해주는 거냐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무 싸구려 사시면 아마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꼭 UVA가 어느 정도 커트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편광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진짜 편광 렌즈라면은 편광도가 몇 퍼센트다라고 써 있어요. 편광도가 90% 이상이라고 되면 편광 성능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편광 렌즈는 렌즈 자체가 아니라 렌즈 속에 들어있는 접착되어 있는 필터가 좋은 필터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편광 필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선이 쫙 쳐져 있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처럼 요 사이로만 빛이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편광 렌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렌즈를 두 가지를 겹쳐보는 거예요. 겹쳐서 90도로 이렇게 해보면 갑자기 까매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통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광 렌즈인가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렌즈끼리 90도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금방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이제 렌즈의 밝기인데 색하고 밝기. 밝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시광선을 얼만큼 투과하느냐예요. 뭐 물론 렌즈가 진하면 진할수록 투과량이 적어지겠습니다만 이게 100% 비례하는 건 아닌데 가시광선 투과율이 15% 이하다. 그럼 좀 진한 렌즈겠죠? 어두운 렌즈예요. 그게 한 여름철 뙤약볕이 있는 해변에서 쓰시면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15% 이한 건 깜깜한 렌즈죠. 그거는 역시 한 여름철의 해변용이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25%에서 30%가 이제 일반적인 야외용 만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이 정도 25% 30%가 제일 많고 무슨 적도 지방에 간다 한 여름철 뙤약볕의 선상에서 낚시를 한다 그럴 때는 진짜 진한 15% 이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거 그거는 비 오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내용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밝은 선글라스는 없습니다. 실내에선 그냥 맨눈, 뭐 비 오는 날도 그냥 맨눈 이렇게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색깔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회색 렌즈가 제일 흔하죠. 회색 렌즈가 제일 흔한 이유가 맨눈으로 봤을 때의 풍경과 회색 렌즈는 다를 게 없대요. 자연 사물을
자연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낚시할 때는 저는 이런 자주색 계통, 오렌지색 계통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이게 콘트라스트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뚜렷이 구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데서나 그런 건 아니고 낚시터에서 그래요. 숲속이나. 그러니까 초록색, 녹색, 파란색이 많은 환경에서 우리 물가나 계류 낚시할 땐 그렇잖아요. 그때 이 자주색 렌즈, 오렌지색 렌즈를 쓰면 색상 대비가 딱 강조가 되면서 뚜렷하게 잘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렌즈의 종류도 이제 뭐 재질, 유리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안경사가 아니고 뭐 자격증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이게 아무리 멋있는 패션 글라스, 선글라스를 탁 사서 또 렌즈도 갈아 끼웠다고 해도 써봤을 때 시야가 왜곡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리감이 이상해지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그런 선글라스를 쓰면은 안전사고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렌즈의 굴곡이 유리 렌즈로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만 플라스틱 렌즈는 이렇게 커브가 큰 렌즈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미국에서 선글라스를 뭐 당시 유명한 낚시용으로 나온 걸 산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건데 이거는 딱 쓰면 먼 거리는 뭐 괜찮은데 가까이 바닥을 딱 보면 맨눈으로 봤을 때 하고 거리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눈이 잘못됐나? 아니면 다른 선글라스 껴보면 안 그런데? 이것만 그랬어요. 그때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일본의 편광 렌즈 붐이 확 일면서 유명 브랜드의 안경테만 사고 렌즈를 교환하는 그런 붐이 일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팔렉스라는 편광 렌즈 전문 그 렌즈 회사가 나와가지고 그 낚시 잡지에 광고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일본 내에서. 마침 그때 일본에 간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탈렉스 전문점이라는 그 안경점을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렌즈를, 오른쪽 렌즈, 왼쪽 렌즈를 이렇게 부착을 할 때 서로 편광도가 좀 다르다거나 편광 각도가 다르면 그렇게 거리감이 이상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 만든 선글라스라고 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마침 제가 폴리스라는 브랜드의 멋진 패션 글라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맡기면서 그럼 그 너의 유명하다는 탈렉스 렌즈로 바꿔다오. 그래서 아 그러면은 뭐 내일 저녁 때 와라. 그래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아직도 사용을 하는데, 아, 물론, 그, 이, 안경테는 그대로인데, 렌즈는 두 번 정도 상담해가지고, 그 안경사한테 렌즈는 벌써 세팅을 한 적이 있어요. 2, 3년 사용하다가, 한쪽 렌즈에 낚시터에서, 계류 낚시터 떨어뜨려서 상처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가져가서 렌즈 반납하고, 새 렌즈 또 사서 끼워놓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글라스 새로 구입을 하시고 편광 렌즈 새로 세팅을 하실 때 이제는 국내에도 유명한 안경점에 가면 편광 렌즈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데가 있겠죠?